그럼 저 오프닝이 좋아요. 저는. 나도 진짜 너무 좋아. 여기 씬 스탑해 보면요. 이 씬이 저희가 오디션 리딩 때도 정말 많이 연습했던 씬이고, 오디션 대본에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오디션 대본에도 있었고 정말 중요한 씬이었어요. 근데 대사도 정말 길고 또 이거를 한 정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것만 몇 시간을 한 찍었거든요. 8, 9시간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이 정말 저희한테는 수련의 방이었는데 또 너무 중요한 씬이었으니까 또둘다좀 긴장도 했고 근데 되게 재밌게 그래도 찍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씬이 길었어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NG 안 내기가 조금 근데 힘들었었어요. 신기한 게 이때가 그래도 저희가 엄청 많이 친해졌을 때라서 네. 감독님도 합이 점점 너무 잘 맞는다 맞아요. 이럴 때라서 그래도 수월하지 않았나. 그럼 다시 보시죠. 네. 재찬이가 정말 NG를 안 돼요. 진짜. 눈빛 그냥 추상화 그 자세. 그러니까요. 진짜 싫어했어.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그역 아, 안에서 그죠? 진짜 싫어했잖아요. 충격받을 뻔했잖아요. 선배님이 무임승차 3인 거 몰랐을 때. 그지? 아프다니까? 뭐, 저기, 똑바로 하고 뭐 누리시는 거야? 진짜 뭐야? 저키 189입니다. 189요? 네. 전기 충격기 전기 바꿔주신다고? 충격기를 바꾸는 그럼. 전기 충격기 바꿔주신대요. 그러면 이거 바꿀 때 동안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두분 MBTI, 이분, 전 MBTI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MBTI 그 맹신가. MBTI는 진짜 과학이에요. 공부시킨다니까요? MBTI가 어떻게 그 과학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아직도 생각나는 있는지. 게 저희 리딩 때인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형,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MBTI는 진짜 과학입니다. 제가 말하니까. 그거 궁합표 찾아보고 오, 다행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맹신가요? 맞아요, 다행이다 이랬어. 서로 첫인상이요. 사실 동키즈 할 때는 그냥 귀여운 친구였고 리딩 그때 첫 리딩이 첫인상이겠지? 그죠? 사실 그때도 그냥 진짜 귀엽고 착하고 애기 같다 했는데 저는 촬영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뀐 케이스예요. 진짜 근데 어른스럽고 생각 깊고 너무 착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럼 하지 마. 형도 모를 거예요, 진짜로. 뭐? 이제 제가 딱 처음 형 봤을 때, 그, 추리닝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비하인드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 감독님이 추리닝 입고 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 맞아. 그래서 딱 처음 봤을 때, 오디션을 저옷 입고 오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저는 추리닝 입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여러 번 되물었어요. 그조 감독님한테. 진짜 입어요? 진짜 입으래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MBTI INFJ, INTP요.
긴장감 넘치잖아요. 그쵸, 여기가 뭔가 싸울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둘이 상우랑 재영이가 처음 만나는 신이니까. 네. 이때 근데 조명이 예뻤어요. 아 맞아요, 진짜로 조명이 예뻐서 너무 사실 모니터 보면서도 만족했었던. 첫인상, 아 넘어갔다. 저 첫인상과 달라진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Q&A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사마스포다. 뭔데요? 이거 저거 공고물. 아 아이고 지혜야 닮았다 그래서 지금 네, 거기서 호감도가 깎였을 진짜, 거예요. 왜 이렇게 닮았다 그러니까 에휴 지혜야 그랬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 번호 처음 따봤잖아요. 아 진짜요? 응. 아예 안 주지, 안 주겠지. 그 포스터 그렇게 말했는데 설마 준다고? 주는데? 준다고? 응. 처음 그, 번호 따봤어요. 주네? 그 놀림 받았는데 착하다 역시 상호. 맞아요. 근데 나름대로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을 구하면 뭐 공유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Q&A 때 네. 저희가 답을 드릴 거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 드디어 비닐을 벗었네요. 저 친구분 촬영할 때 머리를 쓴 거예요. 네, 형탁이 한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재영이가 상호에게 좀 괴롭히려고 준비하던 시기죠. 좀 막 블랙홀릭도 다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하고 뭐 그런 씬입니다. 나 저게 유행 온 줄 몰랐어. 오히려 좋아 이거. 그게 뭐예요? 유행어래. 에? 유행어래 저거. 그래요? 응. 저의 모닝 루틴. 네, 이화 최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근데 저의 모닝 루틴은 일어나서 양치하고 나가는 게 다예요. 일어나서 양치하고 옷 입고 나가요. 아, 진짜 이 씬 너무 귀여워요. 아, 국민체조를 할까? 너 양치 진짜 이렇게 하잖아. 진짜 제 양치하는 모습. 맞아요. 도대체 왜 고민하냐고. 나 이게 너무 어이없어. 저 모자 진짜 똑같은 거였어요. 아 진짜? 네. 짱구 옷 고르는 것 같아. 저 때만 해도 옆집에 제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럼요. 저 박스는 재영이 일부러 놓은, 그쵸. 일부러 왔겠죠? 킹 받으라고요? 그 뚜껑 열리라고. 왕 받으라고. 왕 받죠? 아, 근데 촬영하면서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던 것 같아. 진짜 너 고생 많이 했다. 저 이거 앞에 가죽자켓 전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저랑 옷이 비슷해가지고, 어, 나 아니야? 이랬어요. 아, 과다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아, 근데 재찬이 ASMR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블랙홀릭
블랙홀릭 탑 이날은 일단 저는 없었지만 네. 그 재영이가 상우가 저걸 좋아하는 걸 알고 못 먹게 하려고 다 사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블랙홀릭 다 담고 옮기고 다 담고 옮기고 그랬었죠. 저거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먹긴 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 심심하면 까먹고. 아, 맞아요. 까먹고. 나 이거 BGM 너무 웃겨. 아, 제가 이거 아 정말 이거 저 저러고 재찬이랑 밥 먹고 막 그랬어요. 저러고 식당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올빨강은 이게 이 신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막 신발도 빨개, 바지도 빨개, 티도 빨개, 모자까지 빨개 이래가지고. 정말 제 얼굴 빨개지는 거 봐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앞으로 빨간색 옷을 사실 의향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 맛동산 뜯지 않는 이유가 빨간색이라서 안 뜯는 거예요. 아 저거 그냥 제가 애드립으로 그려봤어요. 추상호랑 메롱하는 얼굴. 미래 핵심이니까요. 상우 킹 받았다. 너무 딱 반말이오. 스탑! 멈춰! 이거 유행어잖아요. 멈춰! 최신 유행어. 아무튼 이거는 그게 최신 유행어라고요? 최신 유행어 아니야? 그거 애기들이 멈춰! 하는 거. 아 이건 딴 소리인데 제가 저랑 재찬이랑 한번 되게 전화할 때였나? 되게 서로 되게 좋은 얘기 하면서 재찬아 우리 진짜 평친하자 이랬거든요. 재찬이가 분위기 깨매고 웃으면서 평친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평친? 평친이 아니라 찐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평친 근데 저는 그 생각 한번 들어요. 평친이 뭐지? 이 생각이 딱 들긴 했어요. 평친? 아 그랬습니다. 찐친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찐친. 저는 평친이라요. 베프. 아무튼 이거는 이 신은요 감독님도 놀라신 신이에요. 저희 둘 다 일단 이게 잘 나올까 싶었고 모든 신이 끝마치고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컷도 얼마 못 찍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막 하는데 모니터 재찬이가 올려서 보셨을 텐데 되게 긴가민가 했어요. 제작진분들도 이게 잘 쓸 수 있을까 하시는데 쓸 수 있을까 뭐 너무 귀엽게 네. 안 되면 뭐 안 쓰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거예요. 기념으로 한번 보시죠. 저건 말벌인가요 꿀벌인가요? 저거는 꿀벌이요. 꿀벌? 네. 우리 찍다가 몇 번 현타 왔잖아 이러면서 저 찍을 때 웃기거나 감독님들이 다 재밌었어요. 나 이 신 그거다. 제가 유일하게 네. NG 많이 낸 맞아요. NG 많이 낸 것이거든요. 여기다 이따 멈춰야겠다. 이거 애드립이냐? 이거 한번 멈춰 할걸? 멈춰! 멈춰!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너무 친해졌을 시기이기도 하고 이게 브로콜리를 주는 건 대본에 있었어요. 근데 막 뭔가 저도 막 장난치고 싶고 하니까 브로콜리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리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게 대본에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한번 웃고 또 제가 이거 슝 이거를 여기서 작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크게 했어요. 슝! 공!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재찬이가 좀 정말 NG 정말 안 내요. 재찬이는 진짜 NG 안 내. 대사도 안 들리고 네, 진짜 안 내는데 유일하게 진짜 터져가지고 맞아요. 죄송해요 이러고 그래서
어떻게든 브로콜리 많이 잡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맞아, 진짜 근데 다 흐르고 나죠. 맞아요. 시작! 너는 싫어하는 반찬 있어? 싫어하는 반찬, 저 브로콜리 막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안 먹진 않아요. 먹으라면 또 먹고. 형은요? 싫어하는 반찬?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아구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아구찜 별로 안 좋아해요. 아구찜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음식 남기면 안 되지. 전 먹태, 과메기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돌려주고 싶다. 뭐가 좋아요? 나 모자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내려갔네. 아, 재밌는 그 아이고 바지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모자 벗겨질 것 같아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모자 쓰면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 펜서 노제님 같다고. 아, 서재 이러면서. 서재님이라고. 저 뭐 서재라고. 그래서 저는 서재라고 맨날 지찬이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때 생각난다. 네. 진짜 촬영 때. 이따 헤이마마 쳐주세요. 재찬이가 쳐드릴 거예요. 공지 읽고, 아. 1, 2화 시청 후 두 배우의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파티가 진행된 동안 채팅창에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세요. 단, 도배는 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시면 강퇴해요. 영구 퇴장까지는 안 시켜드릴게요. 저거 촬영 힘들었죠. 종이가 그쵸. 막 멋대로 움직여. 아, 이게 카메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진짜 현실이면 짜증나겠다, 진짜로. 얄밉대. 그래서 딱밤한테 세게 때려줘. 실제로 프랑스어 잘하시나요? 아! 저희 멈춰! 아,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나? 아, 안 멈춰! 죄송해요. 네. 스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맞네. 3화에서 뵙시다. 야, 너 잘생겼다, 진짜. 제가 가끔 재찬이 모니터 보고 맨날 있었죠. 팀워크. 재찬 씨 실제로 남방 입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남방 잘 안 입고 후드 진짜 좋아하고. 나도. 네. 저수리 매니저, 저수리 님이 원작자 작가님이시죠. 네, 작가님. 사랑합니다, 저수리님. 아, 그리고 이 씬에서 그 재영이가 맞아. 이거 하나 찍겠다고 오래 기다렸죠. 아, 맞아. 여기 저 나와요. 빨간색. 저거 근데, 찍고 집 갔어요. 아, 근데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이 없었대요. 아, 어쩔 맞아요. 수가 없이. 저 빨간색 슉슉 이랬었죠. 슉슉슉슉.
아, 유행어. 슉슉슉슉. 알죠? 원작 다 봤습니다. 이날도 진짜 추웠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이 겨울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 찍었잖아요. 아, 그리고 멈춰. 이때 야외가 정말 많았는데 재찬이 난로가 있어요. 그 이만한 난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재찬이 분신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거를 이렇게 사실 자기한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줘요. 저한테. 저 봐야지. 저도 녹이라고.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저희 동키즈 공식 난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스티커도 붙어 있고. 근데 제가 모르고 그 빨간색 재찬이 스티커 떼버려가지고. 아니, 진짜 그 머리만 이렇게 떼시면 목 잘린 것처럼. 아, 뭐 아무튼 재찬이 때문에 겨울을 따스하게 났습니다, 정말. 저걸로 막 저희 혀 얼었을 때 막. 맞아요. 이렇게 녹이고 그랬었죠. 시작! 이것도 문을 못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따고 열어야 되는데 제가 잠근 거예요. 아니 열쇠로 이렇게 하는지 안 살아보셨나요? 살아는 봤죠. 저는 어쨌든 신세대였기 때문에 도어락을 좀 쓰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풀고 문을 여는 신이었는데 제가 자꾸 잠그는 거예요. 잠그니까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기를 많이 내서 제 차에 정말 미안했죠. 사이코 선배님, 또라이오배님, 깜빡깜빡. 아, 이 코피.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진짜. 이게, 장난 아니야. 오. 너 진짜 저거 진짜 코피였을 수도 있어. 너무 바빴어요, 진짜. 저거 진짜 코피 맞아요. 어? 이거 촬영 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코 한번 이렇게 때리고 장난이야. 네. 왜 질투하시죠? 아, 할 수도 있죠. 아, 낙선은 제가 했습니다. 이때 이것도 비하인드 있어요. 멈춰. 아, 이때 제가 진짜 잠에 든 거예요. 실제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 발음 소리 있잖아요. 네. 이 소리가 이게 사운드에 걸려가지고 마이크에 다 들어가가지고 한번 깨우셨어. 근데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재찬아 졸리면 자도 돼 라고 맞아 깨우셨어. 근데 이게 또 심지어 재찬이가 누워있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기 들리니까 되게 웃겼었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을 스케줄이었어 너는. 맞아요. 진짜 너무 바빴어요. 재찬이는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안 멈춰? 아, 안 멈춰. 많이 칭찬해 주세요, 진짜. 어이씨구.